강민선의 우아한 수다. Whoops, Mr. Motor, I'm a coffin pot. Shoot me the pot and I'll pour me a shot. A cup, a cup, a cup, a cup, a cup. 5 빼기 3은 몇일까요? 네, 2입니다. 2 플러스 2는? 2 더하기 2는? 네, 4죠? 5회를 3번만 줄이면 이해가 생기고 이해를 2번만 더하면 사랑이 생긴다는 말이래요. 이처럼 오해는 쉬워도 이해는 어렵다는 말이겠는데 지난 2012년엔 내가 오해한 사람들 또 나를 오해한 사람들 또 내가 오해한 시간들 이런 거 다 보내버리고 이제 2013년이 왔잖아요. 2013년 이 새로운 한 해 동안은 오해를 줄이고 또 이해를 더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우리 우아한수다 서로 이해하는 이해가 더해져 사랑을 나누는 네,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? 네, 첫 곡으로는 우리 뭐 새해를 맞이한 만큼 해피 뉴 이어 네, 아바의 해피 뉴 이어 듣고 올게요. 네, 아바의 해피 뉴 이어 듣고 왔습니다. 노래 참 좋죠. 정말 새해가 물씬 다시 느껴지는 그런 노래인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13년 벌써 1월 3일이에요. 1월하고도 3일이 지난 지금인데 여러분들 3일 동안 뭐 좀 바뀐 느낌이 드나요? 한 살 더 나이가 먹은 느낌이 드는지 저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. 뭐 저희 집이 큰 집이라 그런지 약간 뭐 새해고 이런 느낌이 좀 남들보다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 아까 뉴스 그 멘트 읽을 때도 이제 10시 뉴스를 하는데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뭐 며칠 노 강민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잖아요. 항상 11월 12월 이렇게 10자를 붙였잖아요. 순간 헷갈린 거예요. 1월인데도 그래서 굉장히 좀 진짜 벌써 2013년이구나 하면서 새삼 다시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1월 1일 이제 2013년에 1월 1일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. 저는 뭐 2012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은 뭐 별다른 거 없이 뭐 남들과 같이 회사에 와서 똑같이 회사에서 생활하고 또 그때 종무식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 뭐 CJ분들도 그렇고 모든 그런 민소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진짜 딱 그런 자리를 갖게 되다 보니까 진짜 2012년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진짜 저희 민소 식구들이 그때 다 한마디씩 이런 말을 했어요. 2012년은 그동안 있었던 어떤 해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고 가장 뭔가 겹병기였던 한 해인 것 같다 이런 멘트들을 날렸었는데 진짜 저도 그때 그냥 2012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는 그런 소감에서 딱 아무 말도 떠오르지가 않았는데 딱 이 한 글자만 떠오르는 거예요. 그냥 뭔가 굉장히 폭풍처럼 지나갔던 한 해. 저는 2012년이 민수에 들어온 입사를 한 날이자 또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던 한 해였던데 진짜 제 인생에서 뭐 제가 언제 이런 뭐 총선과 대선 아니면 무슨 진보당 사태 이런 거를 가까이서 언제 느껴볼 수 있었겠습니까? 이렇게 민중의 소리 들어와서 정말 한 해가 그냥 무슨 진짜 파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갔어요.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저한테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두들 그렇더라고요. 저뿐만 아니라 진짜 민소 계신 분들은 뭐 10년 차건 1년 차건 다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1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또 고생한 만큼 보람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기반이 돼서 나중에 먼 훗날에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그런 역량들이 다 쌓여져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그때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. 되게 현실이 영화 같았다고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
뭐 물론 제가 우아한수다하면서 여러분들과 영화 얘기도 하고 드라마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아, 영화 같은 현실이 어디 있어요?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한 해가 우리한테는 영화 같이 뭔가 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2013년도 뭐 만만치 않을 듯 하지만 어쨌든 우리 겪었던 뭐 지금까지 해온 것들도 있고 그만큼 내공도 많이 쌓였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진짜.